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는 이 로봇주가 언제 시장을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주, 시장의 예상치보다 기대감보다 조금 더 오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상의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매출액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이 연초 이후에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였던 다소 강력했던 상승 모멘텀이 소멸된 상태로 주가, 매출, 실적 부분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그래도 기술적인 기대감 때문인지 이러한 하락세 이후에 바닥을 저 탄탄히 다진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그래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로봇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가 아주 중요한 섹터인 만큼 이 경기 회복 자체가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관심 뭐 아무래도 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좀 강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대기업에서도 로봇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책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측면에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이 휴머노이드와 로봇 AI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용화를 향한 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 내에 이 정부 지원책이 어떻게 있나라고 찾아보니까 지금 2024년에 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휴머노이드 파트에만 15억가량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속 민첩 보행 그리고 양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사람의 형태를 한 사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로봇이 개발될 것이다 하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에서 휴머노이드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감속기 섹터입니다. 이 감속기 부품사로 이어질 관심인데 이 감속기가 먼저 움직였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감속기 업체 흐름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에 500대가량이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2만 대까지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움직인 바로 감속기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속기는 로봇의 대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속기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SBB테크, SPG, 혜성 TPC 그리고 우림 TPS 같은 종목이 있고요. 지금 로봇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단연 대장주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들 그래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서 투자가 더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출과 주가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바닥을 딛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 이뤄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노코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도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CC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11%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30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31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뭐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레포트, 그러니까 이 레포트 내용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트렌드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한다, 혹은 이제 뭐 SUG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좀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또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는 양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주목이 됐던 원인이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키움증권에서 4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번에 미국에 있는 모빈티브, 그러니까 자회사를 지난 3월에 100% 인수를 완료했고 또 여기 이제 실리콘 실적이 좀 더 개선 탄력이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모멘티브가 또 미국 내 이제 IPO 과정을 좀 거치냐 여부가 또 중요한데 일단 KCC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IPO보다는 일단 지분 확대를 해서 일단 실적 검증을 좀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 5월 14일 날 했었는데 21일 날 정정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1차 보고 때 이제 나왔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리콘 소재 매출 부분들, 그러니까 뭐 MOM 홀딩스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매출의 총 1조 7,300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정정을 하고 나니까 1조로, 그러니까 7천억 정도가 내부 거래에서 지금 빠졌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KCC가 그동안에는 뭐 실리콘 소재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이 내부자 거래 쪽에서 이 내용들이 좀 부실하게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면은 뭐 당장 좀 조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장세 때 좀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한 어떤 차익 거래를 위한 날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 3분기를 넘어서서 이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독일에서 열렸던 PCIM 유럽 2024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구동 부품 그리고 이제 파워 모듈용 유무기 소재들, 그러니까 실리콘 소재들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AMB 세라믹 기판, DCB 세라믹 기판을 또 선보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기차 시장 쪽에서도 꾸준히 발판을 넓히겠다라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뭐 앞서서 2월에는 2차 전지 소재도 계속 기업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지금 담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주에 좀 매매는 아무래도 뭐 수익 기존에 좀 보유를 하셨던, 그러니까 지난 4월 중순부터 해서 상승 탄력을 좀 놓친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에 대비를 했을 때면은 조금 매물이 좀 출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 새로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29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KCC가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그동안 실리콘 소재가 워낙 이제 적자폭이 좀 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타격 부분들이 좀 마진이 올라온 지가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건설 쪽보다는 이번에 그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안고 접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 화재 여파로 사실 오늘 KCC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이런 테마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찾아갈 때 그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은 반종배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TNL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엔 7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 기업 굉장히 놀라운 게 외국인 수급이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들어왔고 7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10%대였는데 보니까는 12%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그 TNL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도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은 뭐 창상 피복제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정형외과용의 그 고정제 제조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창상 피복제에 대해서는 뭐 상처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고 심지어는 뭐 진물의 흡수, 출혈 등의 또는 뭐 체액의 손실 등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데일밴드 같은 건데 그거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미국 업체를 통해서 마이티 패치, 그러니까 즉 트러블 패치라고 하는데 이게 여드름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서 완제품을 동사가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마존이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유통을 통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TNL에 대해서 그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때는 지금 이러한 여드름 패치를 통해서도 결국은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파트너사 중 한 곳이 올해 한 40여 개국의 신규 진출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수출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때 기대했던 실적보다는 좀 다소 아쉽게 됐는데 제 2분기의 경우에는 수주잔고나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때 대비 좀 2월을 한 점을 봤을 때는 매출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2분기 때 2분기 실적 시즌을 봤을 때는 이 TNL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상승 가능성과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수급적인 형태를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현지 시장에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거는 기대나 투자 관점으로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외국인 쪽에 좀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를 해보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호가창 자체가 그렇게 좀 많은 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량으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매수하면 좋겠지만은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NL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효과로 인해서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마존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시장까지 사실 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일 것 같은데 대한해운입니다. 저희 어제 또 파이널 샷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1% 이상의 상승세, 2,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2,7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홍해 사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중동 전쟁 여파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미래륙 같은 경우는 이제 파나마 운하의 이제 수위가 지금 낮아진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엘니뇨 영향에서 이제 라니냐 영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지금 바닷물 수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 여기에 따라서 뭐 실제 운하를 정상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행 여부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이제 노조 파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운임료가 좀 상승을 한 바 있는데. 일단 운임료 자체가 하반기 때는 조금 상승을 할 가능성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운임료를 끌어당겼던 촉발했던 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임료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2022년도 이후에 이제 사실 21년도 그러니까 이때 본격적으로 각국이 정상적으로 경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운임료 상승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은 이번 하반기 때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GDP 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발휘하냐가 이제 또 운임료를 상승하는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조달을 준비해왔던 이 제조업종 부활을 위해서 지금 자금을 좀 쏟다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IMF를 비롯해서 뭐 세계경제기구도 마찬가지로 GDP 전망치를 이제 예전보다 연초보다는 조금 더 상향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해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여기서 수주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본다면은 단순 운임료에 의한 커플링으로서 지금 현재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게 크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VLCC 선박을 또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었죠. 5월 29일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주사 여기에다가 이제 초대형 유조선을 4척을 지금 매각을 한 게 지금 공시가 됐는데 사실 운임료가 올라가는 마당에 그러면 이 선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사업 자산을 매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해운사들이 그동안 이제 선박을 사기 위해서 뭐 이제 채권을 많이 이제 발행을 했었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차입금 상환을 좀 초점으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매각을 했던 그 네 척도 뭐 실제 이제 한 척당 이제 인수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한 척당 거의 뭐 가격이 한 9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800에서 90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매각을 한 게 이제 1,700억 가량으로 지금 매각이 되다 보니까 한 대당 뭐 거의 수익률로 치면 뭐 1.8배죠. 5년 만에 그래도 80% 수익을 나타낸 건데 뭐 이 해운사들이 선박 가가지고 뭐 단타치는 뭐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VLCC에 대한 부분의 수요는 빨라지고 있고 만약에 신주를 만약에 선박을 달라라고 하면은 3년 이상 걸리는 마당에 대한해운이 지금 이 선박을 매각했다라는 거는 일단 현금 자금성을 빨리 확보해서 일단 빚부터 갚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HMM을 비롯해서 뭐 경쟁사들 뭐 그리고 뭐 HMM 물론 이제 컨테이너 속이긴 합니다만은 타 외국에 있는 뭐 해운사들까지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경쟁력이 좀 부분적으로 좀 절하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중에 뭐 저 고점을 달성했던 이제 약
2700원 선까지 좀 단기간에 올라오기에는 조금 쉽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장 이후에 좀 조정 장세가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또 해운주를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또 대한해운은 조금 현재 구간에서 좀 보유 의견으로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한해운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